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평생을 마귀의 종노로 다다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지옥에 가는 종류의 사람 8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어야, 듣고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이 땅에 이제 세워진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 다른 말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교회를 구원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혹은 뭐라고 하냐면은 방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온 세상,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이제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그 지은 배 안에, 방주라는 것은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주자.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때 물론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 말고도, 노아가 만든 이 배, 이 말고도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은 다 뭐냐면 홍수가 났을 때 배가 파선하고 침몰하고 해갖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아무 교회나 다니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녀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은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것처럼 멸망에 이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보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봤는데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 했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이에요? 다닌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보니까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삶의 어떤 고통과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여러 이제 그 견해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가? 오늘 교회를 다녔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란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방주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거기까지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예전에 김포공항에 거기 공항이 있어요. 그럼 제주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 비행기로 제주도 내려가고 그래서 야 이런 무슨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 제주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부산에서 목포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 또 영원에서 그 극동방송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죠. 옛날에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수원 중앙 침례교를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교회가 다 똑같은데 목포에도 지금 43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도 어디로 멀리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올바르게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 어디가 뭐 이단 교회라고 써져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이단 교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기독교, 이 기독교의 정통성을 대부분이 부인해요. 정통성을. 예, 그리고 기존의 교회는 다 썩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많이 주장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교주에게 뭔가 이런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이런 어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대부분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교회를 만든 창시자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오직 자기 교회밖에 구원이 없고, 다른 데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독교의 정통성, 교리나 신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부정해.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사도신경도 뭐냐면 사도들이 그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믿는다 할 때 이단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조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한 거예요. 왜? 거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은 부정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이단들 교회들은 뭐냐, 기독교의 정통성, 교리, 신조 이런 게 그냥 만들어진 거야.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 여기는 성경의 이 축자연감,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성경 감동돼서 기록되었다 이런 걸 부정한다든가, 또 여러분 어디 그런 어떤 기독교의 그 이 중요한 신조 삼위일체 천국지옥 이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들도 이름은 교회라고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교리적 이단 행위죠. 예를 들어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를 많은 그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정통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하고 똑같이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적인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이렇게 기독교의 뭐라고요? 정통성, 교리나 신조를 부정하고 또 행위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신들의 교주만을 절대적으로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 목포에도 여러분 오면 아마 제일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천지 교회가. 지금 예전에 저기 역전이 있는데 지금 거기 그 뭐 마트 했던 자리. 그 다음에 안상호 하나님에게 들어온 데 보십시오. 여기 목포 입구에 얼마나 크게 지어져 있습니까? 또 통일교회, 전도관, JMS, 등대교회, 안식일교회, 몰몬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교회 등 많은 이단교회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 신천지 가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막 바쳐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재산이 제일 많아. 아마 통일교가 더 많긴. 통일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잘못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 구원론이 잘못됐어. 구원론. 예. 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원론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통일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선명의를 참 아버지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는 줄 알고 이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그걸 믿고 따라가가지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돼가지고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단 교회를 다녔어. 잘못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도 첫째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제 정통교회 간판,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이런 이제 또 침례교 막 이런 정통 이제 감리교 이런 교회들 있죠. 근데 이런 정통 기독교의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 정통 그 교단에 소속도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죄산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 가서 가면은 그런 정통교회 어떤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 교회가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고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먼저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구원선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고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안 일어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을 받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되냐? 하나의 종교인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의 목적 큰 교회라든가 막 이런데 이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녔지만 정통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영혼을 그런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생활하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녔어도 오늘 설교 제목 이거였잖아요. 교회를 다녔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첫째 이단교회 두 번째 정통교회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은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세 번째 세속주의적인 교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서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면서 심지어 죄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어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짝이 가지고 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세속화 교회의 이런 세속화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금들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시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뭘 하냐면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그때 4층 식당에 그 VIP실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 들어보니까 어땠니? 그 왜 이제 이분들이 나오게 되냐면 거기에 있던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고 뭐 전임 그 목사님 동생 목사고 왔는데 가까운데요. 근데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은 맨날 어디로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하여튼 주일날 오후에 맨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이 목사가. 그럼 여러분 어디? 그게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겠어. 그리고 아니 오늘은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로 놀러 가? 어디로 먹으러 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때?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이런 교회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지. 자기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구원받지 못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문제.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교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이 교회들 가운데 보면 구제나 선행이나 바퍼, 노숙자, 거리의 불량자를 막 도와주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빈민을 돕는 사역. 우리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 기독교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가서 밥만 푸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뭐 서울역 이런 데 가면은 저한테도 이렇게 이제 막 그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문자가 자주 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다른 어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무슨 어디에 뭐 대통령 거기 목사님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그래갖고 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야, 아니 정말 이게 형편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명예욕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한 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이제 하루 한 끼나 어떻게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뭐 밥을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 끼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그 아주 초라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이번에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당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했다고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이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응?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 그러면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예, 여러분 어때? 우리가 구제나 선행이나 바쁘나 노숙자나 이런 것들 뭐 거리의 불량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우물 파게 해주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병원을 지어가지고 진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미션스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런 인재들을 키우고 기독교적인 그런 이 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길러내서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막 이제 연세대 같은 이런 미션 스쿨들이 변질돼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옛날 같이 하지 않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세속주의적인 그런 학교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세속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서울에 어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든지 뭐 IT든지 이런데 무슨 어딘 무슨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사건이 나면요 제일 빨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무슨 탕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책을 써서 해가지고 재정을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부 다 써버려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밖에 안 남게 그에. 그래가지고 그걸 책을 써서 무슨 탕교회라 해가지고 굉장히 알려져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겠냐? 그런 교회들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하고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안 하고 무슨 막 어디 사건 사고만 터졌다 하면 도로 가고 대안에 뭐 기름 유출 사건 또 무슨 만들어가지고 가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자 데레사 수녀가 있죠. 예. 노벨 그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카톨릭에서는 성녀입니다. 인도에 가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데레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막 세계 막 전 어떤 보면 기독교 목사님들도 맨날 설교하면서 막 데레사 수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추앙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많은 고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것을 돕는 일을 선한 일을 했지만은 이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 가톨릭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첫째 이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변개시켰어요. 자, 십계명을 한번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믿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을 해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겠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건 죄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 여기 보면 이제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 내 이웃의 집에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을 그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잘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아우구스트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 때부터 어떤 카톨릭의 십계명이 변개가 됐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이제 여기 보면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여기 뭐가 빠져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하나의 신 유일하신 천주 만유에 공경하여 그분을 모시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 불러 헌맹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고 부모의 효도 공경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음하지 행치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망령된 중참을 말고 이게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걸 나눴어.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이 계명을 빼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 보세요. 전부 성당마다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죠. 예수상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묵주기도하고 이런 거 하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상숭배하는 자는 성경에 어디 간다 했어요?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그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 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상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카톨릭은 또 우리가 뭐를 지내라고 해요?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제사. 그럼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귀신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사는 조상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건데 다 천주교는 뭐를 지내요? 제사 지내. 그럼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의 상에서 같이 먹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천국 가냐?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유럽에서는 막 이런 제사 지내는 그게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이 천주교 로마 교황청이 이제 이 동양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서 자기들 말하는. 근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유교 문화가 굉장한 그런 어떤 뿌리 깊은데여 가지고 전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카톨릭 신부들이 가서 처음에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김대건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천주교도
엄청나게 천주교인들하고 이 선교사들의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 제사를 동양에서는 지내는데 이걸 못 지내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교인들이 죽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딱 바꾼 거예요. 제사는 뭐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그럼 미풍양속이니까 거기 가서 존중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나오려는 분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 그러잖아요. 제사 문제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당에 가면 어때요? 술도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신부가 처음에 오면 어때요? 새신자 환영회 하면서 같이 소주 한 잔씩 따라가지고 마시고 제사 아무리 지내도 뭐 그거 잘못됐다 지옥 가지 않고 다 제사 지내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이 뭐냐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를 좋아하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를 근데 이런 교회를 다녔어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교회를 다녔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가톨릭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예, 교황은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교황은 신적인 권위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가 왕관을 쓰고 있는 여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딱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무시무시한 사람. 그리고 교황은 무엇을? 교황은 전혀 오류가 없다. 무오류사.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천주교는 뭐냐면 거기서 그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예, 교황이나 교황청이 발표하는 어떤 신조나 무슨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또 전통 이런 것을요 뭐하고 같은 거기에 두냐면 성경하고 동일한 동급에 둬버려요. 동급에 그 권위를 성경하고 동급에다 둬. 얼마나 무서우니. 우리는 여러분 어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모든 행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근거해가지고 성경이 맞으면 맞다고 하면 맞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황이 신조나 무슨 전통이나 이런 걸 뭘 발표하면은 그것이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러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책망을 했죠.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주교는 구원론이 정말로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99%, 99.99%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착하게 구원받는,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들의 이 구원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례사도 구원받았다 착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상관이 없이 선하게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마리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해.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또 누가 그걸 흉내내요? 안상홍 하나님의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마리아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창녀 마리아도 나오고 내 이제 동정녀 마리아. 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요셉하고 약혼해 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말해.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이제 정혼한 사이였는데
결혼 동침하기 전에 여기서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낳았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많은 그 이제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천주교에서는 자녀를 안 낳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안 낳았다. 그리고 왜 이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는데 여기 이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리아를 숭배하는지 몰라.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마리아를 높여요. 숭배해 이래.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그리 죽지도 않고 8월 15일 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이 천주교에서는 또 연옥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아, 좀 착하게 사는 사람,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죽었어. 그냥 연옥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런 가족이나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아주 잘못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어마어마한 그들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면제부라는 걸 팔았어요.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나. 그래서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의 사제였어요, 신부. 근데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썩었다고 그 잘못된 것을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거기다가 95개 조항을 써서 이제 붙여가지고 대자보죠, 오늘날로 하면 대학에. 그걸 붙여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개신교,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하게 된 거예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반항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반항을 해가지고 나온 그게 뭐냐면 이 개신교. 그래서 자기들은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성공해, 정교해, 너희들 다 빨리 그 큰 집인 본집인 카톨릭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통합운동 하면서.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사제들이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는 고해성사랑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근데 천주교는 누구한테 가요? 사제 앞에 가, 신부 앞에. 그래가지고 가림막이 있고 거기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다 뭐한다는 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적은 것만 갖다 다 이렇게 거기서 이런 죄 지었으면 저는 이제 그러면 가서 당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래야지 죄 용서받는다고. 무슨,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 그러니까 구약적이에요, 이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고 하죠. 이건 미사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개신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죠. 천주교는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처럼 의복을 막 거룩하게 입고 막 그렇게 한 게 제사장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자, 천주교는 또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천주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죠. 천주교인들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인이니까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세속화돼 있어.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 통합운동, WCC 세계 교회 협회를 통한 종교 통합운동을 하면서 이 종교 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을 필요 없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천주교가, 이 천주교에는 예수회라는 게 있는데 비밀 결사단체인데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게 많은 무리에는 건 뭐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그걸 의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자, 예수 믿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네, 큰 음녀, 또 작은 음녀들, 음녀들의 어미, 이렇게 나와요. 그럼 큰 음녀는 뭐냐면 이게 바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에 앞장선 로마 카톨릭, 네, 이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음녀들은 뭐냐면 개신교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서 이런 천주교와 함께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이 개신교를 말하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이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장 금방 보세요. 다시. 많은 무리에 앉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랬죠.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이런 일을 앞장선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요. 자,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도, 이 로마 카톨릭은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각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대사를 파견해 다. 이 로마는,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이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이 교황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티칸에다 대사를 파견하고 바티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사가 와 있어요. 교황청에서. 전 세계. 모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에 같이 연합을. 교황이 가면은 안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뭐 미국의 그런 오바마 같은 이런 사람도 교황이 가면은 발에다 입 맞추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영광과 이 위엄을 갖추고 추앙받는 인물이 교황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그 음녀라고 그랬죠. 근데 음행의 포도주에 찬 아주 달콤한 말로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 막 이런 걸 내고 난리잖아요. 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녀가 딱 이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네.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이게 짐승이 뭐냐, 이 짐승.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거기 보니까 이름들이 가득, 일곱 머리와 열 뿔. 예, 이게 뭐냐면 바로 세계의 마지막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를 말해. 근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 위에 여자가 타올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짓을 해먹으려고 지금 뭐냐면은 세계 종교 통합운동,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런 짓을 지금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갖는 가증한 물건과 금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교황이 나올 때 보세요. 막 금관을 쓰고 지팡이 들고 막 얼마나 막 잔을 가지고 추기경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붉은 빛과 자주빛 옷을 입고 교황이나 천주교의 그 사제들 추기경들 봐보세요. 그 나올 때 꼭 저런 모습으로.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 보면 큰 비밀이라겠죠? 바벨론이라고. 예, 이게 예, 바벨론 혼합을 말하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렇게 어떤 통하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땅의 음료들, 모든 타락한 교회, 이런 개신교회들, 이런 타락한 교회들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지금 나왔죠.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게 나왔나요? 네. 이거 말고 더 있었네. 여기 보면 지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거 나오죠. 그 일곱 머리, 머리가 좀 뭐하네.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다. 이제 뿔이 하나 둘 셋 넷 쭉 해가지고 열 개. 이제 이 뿔은 열 왕을 말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머리 일곱 머리. 예, 이거는 이제 이런 로마가 일곱 개의 그런 어떤 언덕에 세워진 나라라고 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다시 지금 부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EU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EU가 세계 어떤 패권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로마 카톨릭, 이 음료로 표현된 음료라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666표를 받겠는데 이런 일을 앞장서요.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천국에.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거 다 즐겨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있고 종교 꼭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종교다운주의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런 교회 다닌 사람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선택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 영원한 운명을. 예,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잘해야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한다 했죠. 근데 배우자 선택을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냐 못하냐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선택 이것은요 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잘 만난 것 진짜 축복이죠. 그러나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자,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슬람 다음으로 로마 가톨릭이 가장 큰 집단인데 그런데 여러분 몇억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얼마나 무슨.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교회를 다니도 어떤 사람이 오늘 지옥에 가는가 그런 말씀인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 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수고로가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그러면 갈라디아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걸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요. 그때는 다 지역명을 따라서. 그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유태교에서 간 내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 율법주의적인 이런. 그래서 이런 복음을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걸 믿는 사람은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복음은 어때?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죄사함 받는다는 걸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믿고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실천적 신앙. 그러니까 뭐냐 보면은 오늘날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를 강조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짜리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먼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고 살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해. 죄악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왔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여전히 그대로 짓고 하나님 등지고 계속 살면서 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믿기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너희들 모태신앙이라고 조상 대대로 믿었다고 자만에 빠져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 똑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초적으로 전했던 이런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 근데 지금은 이런 뭐를 보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이런 복음 원래 사도들이 전하고 그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세례원도 회개하라. 천국에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다 바울도 가서 회개하라. 먼저 전한 게 뭐예요? 회개. 근데 저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고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를 전하지 않고 믿기만 믿음만 강조해. 믿음만 오늘날 거의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대. 나는 그 믿으면 죄사마 구원받아 천국 가. 주님이 주여 주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잖아요. 행함이 있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구원. 아니 예수님이 그랬는데 지가 뭔데 응?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지금 뭔데 그러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랬어요? 믿어도 주여 주하고 믿고 주여 주해도 행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계속 이제 거의 다 나오지만 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럼 영혼이 떠나가버려. 그 사람 뭐예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 안에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나오지만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왔냐면 행함으로 기생아합도 믿음으로 왔냐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잘못된 게 뭐냐,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있는데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막 고행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행함을 강조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려 이렇게 아주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나 이런 순종이나 이런 걸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하면 오직 행함 아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제 이런 그 슬로건이 이제 처음엔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어디 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제가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복음이 딱 어떻게 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그럼 오늘날 거의 개신교 뭐라고 하냐,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구원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다 그래. 어디서 회개하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다 거의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지 회개하란 말 안 해. 먼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안 가르치는 교회, 아 믿기만 하면 구원, 어디 가면 뭐예요? 이제 구원파 같은 데 특히 이런 데는 지식적인 머리로 하는 구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막 인정도 안 하고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파 이런 교회들은 거의 그러니까 다 쭉정이야. 알곡이 거의 없어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보다 쭉정이들이 대부분이야. 쭉정이들이. 그럼 자기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자기는 구원받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이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이게 그냥 교회를 다녀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이 어떤 교회 선, 이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러나 또 어떤 이제 제가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정말 이제 이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 믿는다는 건 그분을 행하신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를 참 다녔어. 그런데 이런 정통적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 3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요? 들어갈 수 없네요.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가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믿고 실천적 신앙생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서도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걸 못 이겨버린 사람들은요, 쭉정이가 되어버린 거야. 쭉정이란 게 뭐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곡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곡식과 가라지는 뭐냐면 그 자체가 틀려. 이건 곡식은 뭐 벼 이런 걸 이제 말하죠. 가라지는 어떻게? 뭔가 그 속에 섞여 있지만 이거는 이 벼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이건 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나오고 곡식과 가라지 벼 이거는 뭐냐면 마귀 자녀라고 나와 이제 원래부터가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 자녀도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은 벼인데, 자 보세요. 똑같은 벼인데 이거 알곡은 말 그대로 이거 가지고 속이 꽉 찬 거예요. 그 쭉정이는 겉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속이 텅텅 비고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쭉정이죠. 그러면 이 쭉정이가 왜 쭉정이가 됐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속이 알곡이 안 돼가지고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럼 쭉정이는 어디다 보내요? 모아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면 왜 쭉정이가 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갔을 때 그걸 못 견디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쭉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속이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좀 다닌다고 무슨 일로 시험 들어갔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떠나버려. 믿음을 잃어. 어떤 사람은 세상 유혹 때문에 또 쭉정이가 돼. 어떤 사람은 박해 때문에 쭉정이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근데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랬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쭉정이 지금 세상에 가서 예수님 전혀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간대. 왜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런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가난성도 이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요. 이 시대 이 쭉정이들이 아예 그냥 막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천국 간다고 주님 앞에 가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98년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며칠 있다가 우리 교회를 딱 보여주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좀 이제 생각이 30몇 프로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딱 주님이 보이네. 알곡이 36%고 나머지가 다 쭉정이요.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얼마나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모든 설교에 하여튼 복음을 넣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영혼 구원이 최고 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렇게 제자 훈련 강하게 시키고 했는데, 알곡이 36% 나머지가 쭉정이요.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래.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너희 교회만큼 알곡 많은 데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알곡이 쭉정이, 그런데 이제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바뀌어지더라고.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냐. 거듭나지 뭐, 이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똑같잖아,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는. 근데 계속 회개를 시키고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어때요? 날마다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바뀌었죠. 날마다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국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이래도 했잖아요.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안 하는 데는요 거의 90% 이상이 다 쭉정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앞으로 목사들의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론 잘못된 거 가르쳐라. 회개 없는 복음 전하면서 이거 행함도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지금 이것들 때문에 다 많은 사람 지옥 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성령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말론, 다 환란 전에 다 공중으로 다 휴거되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주님 직접 저한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많은지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녔지만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교회를 다녔어도 지옥 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지금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잖아요. 달콤한 유혹이 또 와. 환란이나 핍박이 와. 그럴 때 어때요? 이걸 이겨야 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쭉정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뭘 얻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씀에도 또 나오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네.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유혹이 와도 다 이겨야 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왜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가? 지옥 가는 사람. 첫째 뭐예요? 이단 교회 다니면 그런다 했죠? 두 번째, 이제 교회를 다니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예,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세속주의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녔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또 거듭났었어도 시험이나 환란의 유혹이나 박해가 올 때 그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쩌면 모르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랑. 저는 제가 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이렇게 복음을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거는요. 아, 그냥 어디서 책 좀 보고 몇 달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왜 사람들은 이 교회를 나오는데 변화가 없을까? 이 성경은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겠는데 왜 또 주여 주여 해서 천국을 못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얼마나 깊은 고민과 갈등과 연구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고찰과 성찰 이런 것들을 하고 주님과의 대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간절한 그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고 다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 교회만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세상에. 진짜 우리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 100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금방 지나.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